아이고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큰일이구만 그래 아주 할아버지 어디 아파? 아유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죽 같은 거 좀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죽 먹고 싶어? 내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죽으로다가 좀 기가 막히게 해줄게 아이고 또 우리 팡이가 죽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하지 어 금방 해올게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팡이야 어? 혹여나 롯 같은 죽 하면 너 롯 된다 맛있는 걸로 해줄게 할아버지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군소래끼들 박살내러 왔습니다 아 잊었어 자 그래서 오늘은 뜰채를 들고 여기 석초로 왔는데 오늘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뉴포츠요 카키색 내가 좋아하는 여기 버릴게 자 일단 항상 뭐야 리발 어 깨다시 꼭 개래끼구나 뒤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건져볼게요 씨알이 크다 잠시만 냄새 한번 맡아 아씨 개 비린내야 꺼져 어 뭐야 리발 여기 위에 뚜껑만 또 있네 야 이게 깨다시 꼭개가 왜 이렇게 야 얘 리발 뭐야 이거 새인데 아이고야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죽은 것들이 많네 아이고 저기 새가 또 있네 어이구 어이구 여러분 저건 너무 보기 좀 그래요 야 여기 있는 군소는 잡아도 못 먹겠는데 다른 데로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오랜만에 군소 사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다 뒤졌어 이 개르기들아 자 여러분 군소는 날이 어두워지면 여전 해초 있죠 해초를 이렇게 롯나 처먹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군쇼야 군쇼야 어디니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잡으려면 군소가 없어요 야 진짜 군소 없네 아니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군소 죽을 롯나 찾고 계시는데 그거 드셔야 아주 건강해지시는데 잠시만요 저기 뭐 있는데 개인가 처음 보는 갠데 잡았다 어? 얘 다리가 왜 없냐 아, 리발 뿔물 맞으겠네 근데 다리 내가 이거 한 거 아니냐 너 원래 다리 총 4개밖에 없던 거야 그지 버릴게 탈피 잘해 어차피 다시 잘하잖아 죄책감 들 뻔했네 군쇼야 추워서 안 나오니 야 이거 보세요 거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 오늘 바다 상태가 이쪽이 좋지 않나 봐요 야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그냥 군소였으면 좋겠다 오오 리발 개더러운다 개더러운다 절지 말자 오 뭐야 이게 또 엄청 많네 여기 이거 지금 완전 비상인데 이거 리발 가죽창을 신고 다른 지역으로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여기는 이거 보시면은 절대 안 돼 리발 이동 자 여러분 가죽창을 신고 원래 헤르즈라는 곳으로 왔는데 물이 많이 빠져있고 여기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보세요 아까랑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군 쇼래끼들 싹 다 댐져서 성게래끼야 펀치 아이고야 벌써 여기 여러분 해산 보이시죠 여기는 그냥 해산밭이에요 해산밭 자 그리고 여기 베드라치래끼 있습니다 어유 어이구 아이고 잡혔네 아이고 귀여운 레끼야 저번에 큰 거 만났었죠 그냥 잡아봤어요 버릴게요 꺼져 야야야 나가 어 조심히 가 아, 오늘 이런 거 말고 제일 쓰잘데기 없는 군소만 찾으면 돼 야 오늘 물 개맑다 미쳤다 보세요 여러분 제삽될 뻔했어요 군소가 돌 밑에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돌 위에서 놀고 있는 군소를 이렇게 먼저 찾을게요 없으면 돌 디빌게요 자 뭐 여기 성 개래끼 있고 여기 로 둥래끼 팅팅 약간 리찌가 자 개소리야 여기 해삼도 있고 여기 쓰레기 있고 어떤 리발래끼니 일로와 쓰레기 잡았다 최근 잡은 것 중에 가장 뿌듯합니다 리발 이거 버린 래끼 리치래끼 자 여러분 지금 군소 찾다가 소라 개래끼가 다른 소라 개래끼를 지금 끌고 간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야 일로와 야 친구 이 저게 돈 있냐 얼마 있어 없어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인데 리발래끼가 자 여러분 이거는 왜 가져가냐면 얘네 집이 탐나가지고 얘를 끄집어내고 자기가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끼인데 옆에 전복인가 리발 잠시만요 아이 뒤진 거 리발 손 괜히 넣었네 버려 야 하지마 야야야야야 붙지마 버려 자 여러분 여기는 완전 지금 다 미역으로 덮여가지고 여긴 진짜 미끄러워서 항상 이런 데 오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 그냥 잘못 디디면 바로 싹 미끄러져가지고 채널 삭제 인생 삭제 러머니 대성 통고 그 와중에 군소 안 보여서 컨텐츠 삭제 여러분 저기 군소래끼 한 마리 혼자 지금 머리 쭉 펴놓고 지금 스트립쇼 하는 거 보이시죠 아 얘는 너무 작은데 아 크기가 너무 심하다 이거 보세요 이건 아니지 굴러떨어져 버려 조금만 더 큰 놈 저기 있네 리발 여러분 바로 찾았습니다 일로 와봐 그러면 요 정도도 솔직히 롯나 작긴 한데 주게 한두 마리 넣을 건 괜찮아요 킵 야야야 야 들어와 발로 사스킹 내기 아 한 마리 바로 들고 다니면서 한 마리 더 잡을게요 요만한 거 한 다섯 마리 넣어도 괜찮은데 군소래끼들이 스물스물 이제 활동할 때가 와가지고 지금 이런 거서 한번 쑥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면은 물개래끼만 있네 와 이쪽은 말똥 성게 밭이네 야 여기 그냥 수십 마리 있다 리발 하지만 여러분 성게는 지금 잡아서 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절대 잡지 마세요 괜히 이렇게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많이 죽여봤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 색깔 저거 군소인데 와 아 얘 아까 그보다 더 작다 여러분 이렇게 쏘 큐트한 레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둥실둥실 거죠 지금 잡으려는 게 최소 이만한 사이즈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쪽 지역을 싹 한번 둘러본 결과 지금 육지에 올라와 있는 군소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돌 다 들쳐버리는 노가다 작업할게요 리발 열어 없어 들어 없네 리발 열어 어 뭐야 노래미래 꺼져 이 새끼야 열어 없어 컨텐츠 라떼서 자 여러분 전복 있습니다 전복 보이시죠 근데 크기가 전복은 7cm 정도 돼야 딸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거는 3-4cm 정도밖에 안 되는 전복이기 때문에 일부러 따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따도 못 잡아가요 그냥 체력 낭비 그럼 잠깐만 밟을게 구라야 이런 방파제 밑에 은엄폐하고 있는 레키들도 있거든요 싹 들어가서 보면은
없다 리발. 큰일이네. 그렇게 한타판 계속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었다. 나레이션인 줄 아셨죠? 아니에요, 육성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뒤벼봐도 없길래 이 컨텐츠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뭘로 바꿔놓으면요, 할아버지가 군소죽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럼액질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럼액질 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다 생물 중에 군소 다음에 럼액질 많은 게 뭐였어요? 오늘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바로 해삼엔 룬소죽. 해삼 바로 잡자. 해삼 보이는 거 싹 다 사슬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해삼 레키. 일로와, 우리 할아버지가 점액질을 좀 드시고 싶으시대, 레키야. 자, 여러분, 해삼 레키 한 마리 뭐 들고 있니? 버려. 오케이, 물총 안 쏘니? 너는 버려. 얘 리발 망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튕겨 나와. 이거 보세요. 어여여여여여여여, 여기서 뭐야? 여러분, 진짜 운 좋게 뒤집어진 거 옆에 바로 또 해삼이네, 리발. 1타 2피 누워주고 매부적고 받아줬고 죽고 해삼 버려. 와, 옆에 또 있다. 여러분, 여기 미쳤는데 진짜 말이 돼요? 지금 보세요, 여기 한 마리 있고 바로 옆에 또 한 마리 있고 여기 또 한 마리 있고 여기 또 한 마리 있고 이렇게 꺼내면 네 마리. 우와, 이게 뭐야. 1타 4피 누워주고 매부적고 마당 네 발 쓴 거 죽고 돈을 놓나 힘들다, 리발. 근데 그 와중에 블랙 해삼 봤다. 우와. 여러분, 이거는 색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굉장히 뭐 좋다고 하는데 일단 잘 챙길게요. 근데 여러분, 얘 너무 작다. 버릴게요. 얘 더 얇다. 진짜 너무 얇은데? 내 거랑 비싸. 어우, 개소리야. 야, 얘도 작다. 오케이, 그나마 얘 좀 통통해요. 여러분, 이거 돌들면 또 한 4마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네? 운 좋았다, 나. 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냥 한 큐에 6마리, 8마리 뽑아버리는데? 근데 팔이 뒤질 것 같아. 야자수 언거 보이시죠, 리바? 더 클랙게 찾아볼게요. 야,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해삼도 많은데 돌들면은 더 많을 것 같은데? 돌 한번 들어볼게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아, 미안. 없어요. 그냥 겉에 있는 거 잡을게요. 이 돌 밑에는 첨퍼 있어요, 첨퍼. 으차! 누르미렛게 한 마리 있고. 아무것도 없어, 리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쪽에 나는 대물 해삼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기 있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옆에 성게리깨가 좀 걸거치게 해서 조금 치워버릴게요. 치우자. 야, 이거 컨트롤 힘들겠는데? 야야야, 빠지마 빠지마. 우와, 진짜 손 마비온다. 오케이, 들어왔어, 이래기. 손 안 움직여, 리발. 근데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또 나는 대물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보자 어디보자. 오야, 두두 등장. 이야, 론나 클래기입니다, 론나 클래기. 이야. 오, 야, 얘, 야, 얘는 진짜 딱 내 것만 하다, 개소리야. 여러분, 얘는 아주 실합니다, 여러분. 그, 보세요, 얘 실하죠? 오!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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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샤, 방파, 해삼 미디엠 리발. 야, 근데 너 언제까지 품어? 계속 품을 거야? 어, 끝났구나. 잠수레기야. 버려. 오케이, 또 한 마리 나왔다. 일로 와, 이래기야. 너도 뿜니? 너도 물 뿜니? 안 뿜네. 여기다 바로 버릴게. 자, 여러분, 론나 큰 거 한 마리만 잡고 갈게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 군소는 지금 더 이상 한 마리는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집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기 좀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롯나 큰 해삼레기 어딨니? 꼭 이렇게 큰 거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다, 리발레기야. 말하자마자 찾았다. 아, 여러분, 사이즈 아주 길고 굵직하고 아주 괜찮은 레기 바로 쏙 들어가. 아, 그리고 위에도 지금 한 마리 있는데 얘는 좀 너무하다, 그죠? 잠수. 커서 보자. 자, 여러분, 근데 방금 잡은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한번 잡아볼게요. 아, 이렇게 어딨냐. 아씨. 두두 등장. 아주 저기 저 요요만 리발레기 저 돌 사이에 지금 약간 돌기 있는 거 보이시죠? 제 손끝에 거기 숨어 있으니 크기가 짐작이 안 되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 잡고 가게 만족이 안 되네, 리발. 일단 골인. 야야야, 이거보다 좀 더 큰 놈 나오면 바로 집에 갈게요, 진짜로. 저도 가고 싶어요, 집에.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자식깔 대물레기 나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쟤 진짜 크다. 이야, 제일 크다, 제일 크다. 굵기 보세요, 굵기. 와, 여러분, 이 굵기는 리발레기야. 너 지금 어디다가 리발 펀치랭이야. 자, 여기에 다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해서 군수 한 마리 해삼 10마리랑 집에 있는 군수 한 마리에서 지금 바로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 너네 나 뒤졌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해산물 중에 탑클래스 점액질을 가진 애기들을 전부 다 잡아왔습니다. 해삼 10마리에 군수 한 마리인데, 아, 잠깐만요, 열어. 여기 군수랭이 한 마리 더 있지. 자, 여러분, 이 군수는 뭐냐면요, 저번 인터넷에서 주문해놨던 군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좀 크죠. 여기 배만 살짝 딱 갈라가지고 한번 삶아주면 끝. 어, 다시 넣어. 이렇게 이거 사진 잘 나왔다, 리발레.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래기들을 지금 싹 다 손질해줄게요. 뒤지러 가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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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조조조조조조조 도마 드랍더 해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해삼 롱구멍이고요. 여기가 여기가 롱구멍이다. 리발 얼굴이랑 롱구멍이랑 똑같이 생겼네. 여기 롱구멍을 라삭하면은 분명히 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살살할 겁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라삭내기야. 자, 그리고 반대편도 라삭. 오케이. 자, 그러면은 쫙 밀어낼게요. 쫙 밀어내면 해삼의 내장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 다 내장 똥이고. 어딨어? 여기 요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 자, 여러분 요 달랑달랑거리는 게 바로 고노하다라고 하는 해삼에서 아주 영양가가 높은 귀한 음식입니다. 자, 원래 제가 이걸 싫어해가지고 다 버리는데 매일 할아버지가 죽을 먹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바로 같이. 잠시만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여기 보시면 다 모래 같은데. 리발 고노하다 안 넣을게요. 버려. 맛있어.
말씀해보세요. 야야야 조용히 해라. 새로 입양한 베프예요. BTV라고 리발. 자 그럼 이렇게 된 레깨 바로 라삭 사브라이 라삭 호로둥. 자 이렇게 조각난 레깨들 여기다 버려버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아홉 마리도 싹 다 그냥 손질해버리면 내가 이게 뭔데 개리 노가다 해삼 펀치.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고노하다입니다. 이거 이거는 리발 그냥 해삼 그 모래 펀치 레깨야. 자 그래서 요거를 빼서 먹을게요. 이야 이거 아주 고노하다. 제대로 나왔다. 이렇게 지대로 나온 줄 어서 펀치 버려. 여기는 고노하다. 여기는 레삼. 자 오늘 카메라맨님이 손질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해 훌륭해. 라삭 임팩트 주는 거 보소. 뭐 잘했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약간 통통한 애들이 고노하다 했거든요. 보세요. 쫙. 어 뭐야. 아 얘는 고노하다가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바다의 산삼이 해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뽑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삼이랑 고노하다 요정도 나오는데 고노하다는 그냥 요대로 두고 들었다 해삼 레끼들. 자 이 안에 모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먹었을 때 강냉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워터야 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삼을 다 씻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례? 군소 차례. 자 여러분 사실 군소 손질은 뭐 말 안 해도 이제 아시죠. 대부분을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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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을 과감하게 뒤집으면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자 요거 그냥 바로 워터야 하고 잡아서 뜯어버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 보이시죠. 이게 바로 독새입니다. 독샘. 자 독샘 똑 따면은 여기서 보랏빛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랏빛 나오는데 워터야 다 조져 다 조져 다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군소를 다 조졌으면 드랍더 해삼밭. 자 그래서 요래깨들을 지금 바로 요리하고 싶은데 지금 바로 죽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할아버지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잠시만 가서 보고 올게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나가 이 애기야 나가 나가. 네 이래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들 바로 여기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롯나 빠르게 이렇게 묶는 척하면서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고노하다도 바로 올려줄게요. 들어가 이 애기야 엉덩이로 달아버려. 자 여러분 내 할아버지 깨면 바로 죽으로 만들어버릴게요. 아니 죽 만들어서 드릴게요. 라방마방.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꽝꽝 얼려진 애기들을 지금 바로 열어버려. 일로와 이 애기. 이거 뭐야 리발 떼버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꽝꽝 얼려있죠. 자 이게 꽝꽝 얼려져 있는 거는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엘보 달려버려. 드랍더 전맷질. 자 그래 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열어. 이거 중요한 걸 여러분 빼먹을 뻔했거든요. 땅 고노하답니다. 바로 엘보. 이건 안돼 그릇이야 깨져. 여기다가 해동. 자 그리고 죽을 하려면요 쌀을 미리 1시간 정도 불려줘야 되는데 쌀이 거의 없는데 리바. 정육합 샥 뺀다. 야 카메라맨 너 멋쟁이야. 야 상마이 찍지 마. 내 나 찍으라고 나. 쌀 요정도 넣고 부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1시간 정도만 불려줄게요. 근데 저는 불려주는 동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걸 할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래기 산책촌 갔다 올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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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조심히 가. 자 여러분 이렇게 쌀알도 전부 다 불려졌고 자 이렇게 군소랑 해삼도 다 된. 이거 뭐야 리발? 옛날에 사도스께서 얼려뒀던 건데 요 안에도 지금 내장이랑 있어서 배를 째야 되거든요. 라상 이 안에 지금 내장들이 있습니다. 다 빼 안에 속을 전부 다 빼버리면 저멀리 펀치. 그리고 여기 있는 애기들 있죠. 오우 쉣 더 퍽. 와 여러분 이거는 보기만 해도 롯나 락말 거리네. 오 이게 지금 여러분 잡아놨던 군소를 해동시킨 건데 아 퍽.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씻은 군소와 해삼을 버려버리고 자 냄비에 찌파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해삼 롯나 한가운데 네 마리에서 그냥 다 잡아. 군소 한 마리 다 잡아. 얼려있던 군소 그냥 롯나 재탕에 바로 입장. 자기가 이래 얘기들아. 저 오우 한 5분 정도만 데쳐줄게요. 5분 뒤에 봐요. 라탕라탕. 아 잠깐만 끓이는 동안 할아버지한테 거의 다 돼간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아 할아버지 그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아니요 천천히 해요. 안 해도 돼 이 리발 렉. 자 이렇게 팔팔. 오 리발 거품 뭐야. 괴롭 같네. 근데 괜찮아요. 제가 먹은 게 할아버지가 먹은 거니까 결국 나자 아분열 턴오프. 여러분 물이 새까만데요. 이게 맞아요? 다시 여기에다가 한번 붓고 그리고 아주 찬물을 바로 또 틀어줍니다. 워터야. 자 한번 쏴 식혀줄게요. 자 그럼 보시면 해삼은 졸이거나 열을 가하면 동글동글하게 말리고요. 군소는 롯나 미니 군소가 된대. 리바 원래 한 2만 했는데.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버려버리고 자 요 큰 군소를 끼죠. 자 요거는 도마 이래기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어 안 잘리네. 3등분만 할게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롯나 큰 거 먹어야 되거든요. 라삭 사무라이 라삭 꼬르동. 어 잠시만요 왜 보라색이 묻어 나오니? 펀치 레기들아. 자 여러분 이제 죽을 만들 건데 아까 불려둔 쌀 있죠. 자 요거를 나가리 열어. 여기에 싹다 넣고 자 물을 부어줬는데 물 양은 기존 쌀 양의 5배를 넣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쌀을 물 넣기 전에 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요리끼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전복죽 할 때도 전복의 내장을 밥에 터트려가지고 미리 버무려 둔 다음에 물을 끓이거든요. 자 이거는 전맥칠죽이니까요 요거 똑같습니다. 버릴게요. 쌀이랑 버무려줄게요. 조자 이게 그 생각보다 안 버무려지네. 펀치 자 이제 물을 부어줄게요. 워터야 다다 부어버려. 죽 올려버려. 그리고
안 할 건데요, 저? 지겨운데 이제? 계속해야 돼요? 카메라맨 안 지겨워요? 아! 자, 그러면 처음에는 강한 불로 하다가 나중에 점차 이제 줄여가면 돼요. 일단 강한 불로 할게요. 불 날까봐 그 줄였는데 그거 왜 찍고 있어? 리발렛게 몰래 할라 했는데 확 그냥. 자, 이렇게 조금씩 이제 거품이 올라오면 필살기를 넣어야 됩니다. 멸치 액젓 진짜 소량만 버려. 그리고 이 죽이 수시로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밑에 들러붙어가지고 누룽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롱 마시겠는데 누룽지. 자, 그리고 로금도 살짝 조자. 자, 그리고 끓일 때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립 노가다. 5분 정도 끓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쌀알이 좀 커졌죠. 자, 이때 빰빰빠밤 록 같은 얘기들 있죠? 자, 이제 익을 때까지 계속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록 같은 매색이 한 거 같은데? 와, 계란에다, 와. 냄새 맡고 이렇게 토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엥 이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자, 문 열리바. 맛있게 먹어야죠. 할아버지가 난데,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롯나게 록 같은 로메이트들이 완성했는데, 퍼서 옮겨줄게요. 여기 군소래끼 보이시죠, 여러분? 롯나게였다. 버릴게요. 이야, 괴롭겠다, 이거. 여기 위에 군소래끼 다 넣어야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로메이트죽이 완성이 됐는데, 바로 할아버지 갖다 드릴게요. 따라와. 할아버지, 죽 드세요. 제가 아주 롯나게 맛있는 죽 가져왔거든요. 아이, 뭐 이런 괴롭 같은 걸 가져왔어. 아이고, 착하고 안 착한 놈. 아이고, 고마워. 진짜로 됐구나 내가. 내 방이야, 나 다 나은 거 같아. 가져가. 니 누구니 리발렉이야? 왜 이렇게 이거 달라 그래 임마? 왜 낑낑거려 이거 보고? 왜? 내 밥이야 임마. 아이고, 우리 손자 리발렉이가 해준 거 한번 먹어봐야지. 자, 먼저 그냥 밥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이야, 그래 잘 먹을게. 초베름. 맛없네. 음이 아주 가득한.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밥 정도는 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해삼 레기들 한번 먹어볼게요. 해삼은 뭐 저번에도 먹어봤는데 맛이 뭐 나쁘지 않아. 자, 바로 먹어요. 초베름. 뭐가 씹히는 소리가 나네. 모래가 씹힌 소리 아니야? 빵이 개새끼 어딨니? 그래도 모래가 다 넘어가니까 맛은 뭐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맛이냐면 바다 내음이 있는데 거기에 해삼이 들어가니까 좀 더 바다 내음과 모래랑 같이 씹힌 맛인데 해수욕장에서 입으로 모래로 놀아보는 그런 느낌. 입으로 해수욕장에서 놀아보셨어요? 근데 뭐 보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 보라색이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독인데 리발. 빵이 개래기야 어디 갔네? 왜 보라색인데 리발래기야? 자, 그럼 여러분 직접 잡아온 요 아기 군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군소구만. 여러분들 아주 기다리셨어요. 그 60 며칠 동안 노래를 부른 그 구독자분 보고 계시죠? 이거 안 보시면 저 유튜브 접습니다. 진짜 개떨린다. 아, 진짜 개떨려. 여러분 할아버지 보고 진짜 개떨리거든요. 초베름. 무슨 먹을만한데 여러분? 아니 진짜 이게 여러분 오 개 의외인데? 아, 할아버지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의외예요. 지금 군소 맛이 안 나요. 군소의 특유의 향이 지금 전부 다 목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질긴 것 빼고는 그냥 밥알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지금 생각보다 놀래가지고 구역질 예약하고 있었는데 삼켰습니다. 오, 내가 이렇게 군소를 진짜 깔끔하게 삼키다니. 와, 여러분 이 기세 이어서 이 군소 있죠? 이거 바로 그냥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름. 여러분 이거 먹다 진짜 그냥 리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군소를 먹었을 때는 맛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쫀득쫀득한 죽에 있는 그냥 요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그 놈은 그냥 입에 와그작 하는 순간 군소 향이 라그작 리발렛기들. 방이 어디 있니? 걔 이렇게 죽이러 가요. 방이야! 자, 여러분 근데 아직 못 먹어본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귀하기 귀하다는 고노하다. 자, 여러분 제가 해산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건 한번 먹어봐야겠어. 바로 먹어볼게요. 토메딥!
진짜 오 너무 맛있어. 오 여러분 이거 무슨 야시면 이거는 바다의 내음도 거의 안 나고 약간 고소한 게 훨씬 더 풍미를 자극시키는 그런 맛이에요. 되게 고소한 맛. 우와.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아무리 군수를 먹어 토했어도 여러분 저는 항상 두 번은 먹어봅니다. 이 개내기 아주 개로 같은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가리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크기가 아까보다 훨씬 작아서 혹시 삼킬 수도 있어요. 바로 초베름. 존나 떨려. 아 근데 여러분 이 영상 계속 찍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그릇을 제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어 빵이 왔구나. 예 할아버지. 아 그 그릇이 뭐냐면요